여기는 주안 8구역 그 재개발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사람들이 다이 마을을 떠났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제가 전에 다니던 길이었는데 사람이 살던 다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식물과 여기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식물만 남아있는데 개나리는 이렇게 폈습니다. 개나리 꽃이. 그리고 또 아주 멋지게 그 주인이 잘 키웠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였을까요? 봄에 하얗게 피는 나무. 자, 한번 보실까요? 목련입니다. 주인은 떠났지만서도 목련 꽃은 역시 피었어요. 그리고 목련굴에 까치집도 있고, 이런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이 다 떠난 곳입니다. 머지않아 이곳의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나무들은 어디론가 사라지든지, 어디론가 다른 곳에 심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곳이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미추 8구역 이거든요. 제가 이 길을 걸 때마다 참 적막하고 쓸쓸한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 이 길도 이제 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사람이 다 떠난 자리입니다. 미추 8구역 여기는 홍목련이 또 이렇게 봉우리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보실까요? 또 있으면 개화할 것 같은데. 예쁩니다. 색상이. 역시 이 집도 주인이 떠났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가 뭐랄까 이제 그 경계 구역입니다. 저기까지 저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는 곳이죠.